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낮부터 포항과 경주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귀경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교통안전에 더욱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늘도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포항과 경주는 낮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제14호 태풍이 약화된 열대저압부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또 제16호 태풍 전년 수렴대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강한 비구름이 하늘을 들이우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일요일까지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 산간계곡으로 야영 떠나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80mm에서 많게는 150mm까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4도, 영덕과 포항, 경주는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24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은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네, 일요일까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귀경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추석을 맞았지만 강진 피해를 입어 집이 부서지고 무너진 경주 시민들은 복구 작업에 한창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군부대가 응급복구에 투입됐지만 경주 지역 강진 피해 건수가 4천여 건에 이르면서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형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래된 한옥이 밀집해 있는 경주시 황남동 한옥마을입니다. 이번 강진으로 집집마다 폭격을 맞은 듯 지붕이 무너지고 담장이 부서졌습니다. 80대 가장은 가족 친지가 모인 추석 명절이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추석이고 뭐 그런 걸 생각지도 못해요. 지금 여기 신경 쓰리라고. 이거 빨리 안 고치면 비가 샜다 하면 뭐 다 버리거든. 집 다 버린다고. 일손도 턱없이 부족해 추석 명절 고향을 찾아온 아들과 어린 손녀들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지금 추석이라 왔는데 할아버지 댁이 많이 무너지셔서 그냥 온 가족이서 같이 도와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옆에서 그냥 도와주고 있어요. 무너져 내린 지붕에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임시로 비닐을 덮어놓았지만 주말 태풍 영향에 많은 비가 예상돼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이 상태로 놔두면 비 다 세포는데 가구가 뭐 다 못 쓰지. 그렇게 빨리 좀 비가 오기 전에 빨리 무슨 조치를 좀 빨리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지역에는 200여 명의 군인이 투입돼 부서진 기와더미를 걷어내고 무너진 담장의 돌무더기를 하나하나 실어 날랐습니다. 문화재 피해 복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김유신 장군의 재매정과 사학서원 등 20여 곳을 응급 복구하고 있습니다. 여진이 이어지고 태풍이 오기 때문에 문화재는 즉시 복구하지 않으면은 많은 훼손이 심합니다. 그래서 긴급히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의 강진 피해 건수는 모두 4천여 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강진이 발생한 경주에서 지난 나흘 동안 329회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2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규모 1.7의 여진이 발생했고 어제 저녁 8시 48분에도 규모 2.6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첫 지진이 발생했던 12일 93차례, 13일에 195차례, 14일 26차례, 15일에는 연 한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또 327회 여진 가운데 규모별로는 1.5에서 3이 313차례로 가장 많고 3.0에서 4.0은 14차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여진 횟수의 강도와 빈도는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까지 여진이 지속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 피해를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재산 피해가 5,12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재산 피해 유형은 지붕 파손이 2,200여 건, 건물 균열 1,300여 건, 담장 파손 800여 건, 차량 파손 60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상자는 23명으로 이 가운데 15명이 현재까지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입산을 통제했던 경주 국립공원 탐방로 39곳 가운데 37곳을 개방했으며 두 곳은 낙석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계속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경주 지진과 제16호 태풍 말라카스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 72개 건물 가운데 45.2%인 33개가 내진 설계 기준 미달로 드러났습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총 13개 건물 중 9개에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등 내진 설계율이 30.8%에 그쳐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3,100여 곳 가운데 27.3%인 860여 곳이 내진 설계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항만시설 10곳 중 3곳은 지진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시설 내진 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항만시설 480곳 가운데 161곳이 내진 성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항만 건축물의 경우 대상 시설 12곳 가운데 7곳이 내진 성능이 미확보됐고 일부 여객 부두와 석유화학 부두도 내진 성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항만시설에 대해 2000년 이후부터 내진 설계 의무를 적용했고 이전 시설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내진 성능 보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해 오늘부터 민관군 1,200여 명의 지진 피해 현장 지원단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 현장 지원단은 8명씩 156개 팀으로 나눠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한옥과 문화재 피해 건수가 많은 만큼 기와 기술자와 문화재 보수 전문가들도 참여해 피해 복구를 위한 자문 활동도 펼칩니다. 대구의 도심에 위치한 군공항 K2와 대구공항 두 공항이 통합 이전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K2만 옮겨야 한다는 주장과 공항이 옮겨가는 경북 도민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 주변에서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은 대구시민의 10% 정도인 24만 명이나 되고 대구시 면적의 13%인 114제곱킬로미터가 고도 제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나면서 대구공항과 K2의 통합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이 근처는 침산동 쪽에도 비행기가 전투기하고 뜨면 엄청 시끄럽거든요. 예. 떴다 내렸다 막 전역으로 다니면 엄청 시끄러워요. 예. 소음이라든가 그것도 좀 해소 좀 되고 좀 안 낫겠습니까? K2를 옮기는 건 좋지만 대구공항까지 이전되면 아무래도 불편해지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쪽이 뭐 이제 약간 동부, 대구 동부 쪽이니까 뭐 터미널이라든가 뭐 역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그 다른 불편함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하지만 대구시는 대구공항만 남는 방안은 기부대 양렬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합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대구공항이 그대로 남게 되면 활주로도 그대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군공항이 이전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K2 군공항 이전도 불가능한 그런 현실입니다. 경북의 일부 공항 이전 후보지에서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대구시가 이른바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두 지역 간 함께 해법을 찾으려는
좀 논의가 사실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의회 특위에서는 앞으로 이 경북도의 공항 이전 특위와 함께 좀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올해 말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 투표를 거쳐 내년에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2026년이면 통합공항과 이전터 개발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종가 제사의 변화,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제사를 간소하게 지내는 게 조상께 불경스러운 행동일까요? 이 제사의 유래를 살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동환 기자입니다. 조선 초 반포된 경국대전에는 문무관 6품 이상은 3대를 제사하고 7품 이하는 2대를 제사하며 서인은 단지 부모만을 제사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조선 초만 해도 서민들은 부모 제사만 모셨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조선 중기인 18세기 접어들어 주자가래가 서민층까지 보급되면서 비로소 사대봉사가 자리잡게 됩니다. 사대봉사가 정착된 게 300여 년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장남이 제사를 도맡았던 것도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던 문서, 분재기를 보면 조선 초까지만 해도 윤회봉사, 즉 모든 형제들이 제사를 나눴고 외손봉사, 즉 출가한 딸도 제사를 가져감으로써 재산을 똑같이 배분받았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해안 지방은 지금도 제사를 나누어 지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조상들도 후손들이 삶의 고통을 느끼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후손들의 삶이 핍박해지는 건 원치 않을 겁니다. 제사를 줄이거나 합쳐 간소화함과 동시에 어려운 축문도 한글로 바꿨을 것을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형식을 시대에 맞게 바꿔 오히려 전통을 잊자는 취지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포항 신항에 정박 중이던 대형 화물선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소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25분쯤 포항 신항에 정박 중이던 제주선적 1,500톤급 화물선의 기름 탱크에서 균열이 발생해 벙커 CU 100리터가 유출됐습니다. 사고가 나자 오일 펜스를 설치하고 해경 경비함정 등 7척이 출동해 2시간여 만에 방제 작업을 완료했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화물선 관계자를 조사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용 저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총 3,300여 개 가운데 내진 설계 및 보강이 이루어진 저수지는 552개로 전체 저수지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경주 지진의 진앙지로 알려진 경주시 소재 화곡 저수지 역시 내진 설계 및 보강 의무 대상인데도 내진 설계 및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진 설계 기준치 이하 저수지는 경상북도는 11곳, 대구시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 지진 발생으로 내진용 철강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업계의 공급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 포스코는 지난 1995년 내진용 철강재를 개발해 체육관 등 일반 건축물에서 대형 공공시설에 적용하고 있고 30% 이상 판매 확대에 나설 예정입니다. 내진용 철강재를 국내외 공급하는 현대제철도 판매 목표치를 50만 톤으로 높이고 생산 라인을 늘리고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통안전에 더욱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늘도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포항과 경주는 낮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제14호 태풍이 약화된 열대저압부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또 제16호 태풍 전년 수렴대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강한 비구름이 하늘을 드리우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일요일까지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 산간계곡으로 야영 떠나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80mm에서 많게는 150mm까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동해 안 지역은 오늘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4도, 영덕과 포항, 경주는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24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은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네, 일요일까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귀경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